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 베어즈를 이끈 김인식 감독은 운이 좋은 올해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중시하는 지도력과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죄송합니다. 김인식 감독의 영광은 사주에 이미 예견돼 있을까? 자신감을 갖고 옵니다. 주인공을 밝히지 않고 다섯 명의 역술인에게 김 감독의 사주를 준 뒤 올해의 운세를 풀어보게 했다. 네, 올해 운세 좋았고 내년 운세 더욱더 좋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올해부터는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와서 크게 풀리지는 못하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좋은 운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은 옷간에서 그 명예가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보이고 있어요. 한 명의 역술인만이 그의 운세를 좋게 보고 나머지 두 명의 역술인은 다른 풀이를 내놨다. 한편 나머지 두 명의 역술인도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 다섯 명의 풀이가 제각각인 셈이다.